think something new under the sun. You can't take back them things you already done. No. 또 건너가면 나는 충분히 몰라요. On somebody else. . 오늘 장호비치 캠핑장 17번 드디어 왔습니다. 근데 앞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계시네요. 예. 사이트 앞쪽에 완전 뻥 뚫렸을 줄 알았는데 또 그렇진 않네요. 예. 생각보다 또 많고. 오늘은 17번 여기에다가 타프 치고 그냥 테이블도 저거 이용해야 되겠어요. 오늘 저녁에는 또 비 소식이 있어가지고 일단 빨리 타프부터 치고 얘를 좀 무거울 것 같은데? 이거 짬비님이 망가뜨린 거 아니에요? 정말? 저거만 하나 딱 문 닫아. 밑으로 닫아. 불 어떻게. 문 닫아, 빨리. 문 닫아. 닫아. 야, 이거 뭐냐? 야, 이거 뭐야? 우와, 이 진짜 크다. 이거 뭐야? 나 처음 봐. 우와. 얘 진짜 뭐야, 얘? 우와. 너 누구니? 야, 이런 거 텐트 안에 들어오면 기절하겠는데? 우와, 야, 쳐다보고 봐. 이야, 대박. 또 가라, 야. 못하겠다, 안 되겠다. 가. 안 되겠다. 가. 오, 가다. 오, 가다. 안 가네, 이 새끼. 야, 뭐지? 가다. 어떻게 하고? 똑같이 생겼네. 쓰려고 지금 생겨놨습니다. 거기? 아, 거기는 근데 괜찮아. 이거 들지만 않으면 어차피. 미화제작이 리치폴 있지 않습니까? 이 리치폴이 사실은 쓰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에르젠의 카페 그 유단자님, 카페 대표님이 말씀을 해주신 거고, 왜냐 이게 사실 그 여러분들 이제 스타크래프트 많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마린이 스팀팩을 쓰는 거랑 똑같대요. 요거를 이렇게 텐트를 짱짱하게 주면은 텐트를 오래 쓸 수 없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날씨가 맑은 날에는 안 하시는 게 낫다라고 하고, 이거를 쓰는 이유는 여기에다가 텐션을 이렇게 주고
요 위에서 쇼배를 씌우면서 물이 안 고이게 하는 목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도 날씨가 맑은 날은 이 리치포를 안 하고 날씨가 궂은 날, 쇼배를 꼭 쳐야 되는 날, 그런 날 마칩니다. 여러분들도 리치폴, 그 쇼배 하는 날 물 고이지 않게 한다라는 거 그거 알아주시고 이거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콘센트 이거 어떻게 이렇게 뚝배기 장벌레니? 자 저희 스티커를 또 우리 회장님이 만들어주셔가지고 여기도 붙였고 여기도 붙였대요. 아니 너무 규칙적으로 붙였잖아요. 오늘의 세팅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뭐 저희 기존에 엘타프 쳤고요. 에비드 스트링 라이트 이렇게 쳤습니다. 그리고 뭐 이화지작, 오늘 비 소식이 있어서 이화지작을 이렇게 좀 빼면서 여기다가 그 쇼배를 쳤습니다. 쇼배를 쳤고 오늘 쇼캠핑, 요 웨빙 이렇게 쳤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바다 캠핑이니만큼 바다 하면 뭡니까? 보트 아닙니까? 보트. 네, 보트 하나 준비했습니다. 보트. 인텍스 거고요. 네. 뭐 익스플로러 300? 프로 300인가 그겁니다. 네. 좀 배송이 빨리 돼가지고 그렇게 왔고요. 오늘은 테이블을 안 폈어요. 오늘 뭐 비 소식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편한 게 여기 있는 거 쓰자 그러고 요거 그냥 쓰기로 했고요. 그리고 다이소에서 5,000원 주고 산 요 색깔도 좀 괜찮고 그래서 저희 탄 색깔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이렇게 저거 두 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이런 식으로 이 냉장고 폴딩 박스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선풍기 오늘 1040이랑 크로카 두 개만 준비를 하고 파세코 12인치 준비를 했고 그리고 신일 16인치 이런 식으로 놓으면 이제 모기도 안 오고 그러겠죠. 일단 너무 늦어져 가지고 아이들끼리 지금 저기 그 모래사장에 놀고 있는데 저희 물놀이하러 바로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이수근입니다. 네.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가족의 행복한 모습 많이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와, 감사합니다. 이 집은 왠지 저쪽에 있는 저 D 구역 있는 저쪽인 것 같아. 저쪽에서 이쪽 와서 노는 것 같아. 이게 너무 좋아요. 테이블이 너무 넓지. 뭐 테이블 하나 살까? 1.6m짜리 나왔다는데. 아니 우리가 앉혀도 되는 게 좋다는 거지. 아, 그런 거지? 테이블이 좋다는 게 아니고. 아. 테이블 치우기 위해서 그 위에 걸 다 치워야 되잖아요. 그 조급함이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선풍기는 다 집어 넣어야 되겠어. C17자리 저희 마지막 자리인데 이 자리가 바닷가 보이는 자리도 제일 잘 보이고 그래서 제가 제 예전에 갔을 때 저 마지막 자리에 가서 저 펜션 뷰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무조건 바로 앞자리를 잡아야겠다 해가지고 이 자리를 잡았는데 우리 라미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자리 어때? 여기 캠핑장 좋지? 사람들 가는 게 더 좋다. 완전 짱이지. 여기가 내 자켓 진짜 여기 1초 컷이야. 어? 여기 1초 컷인데 잡았다고 여기 지금. 어? 짤죠. 어이구 짤죠. 다 탔다. 제가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다 탔어요 지금. 뭔데? 호떡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우리 호떡. 호떡같이 생긴 우리 라미님이 호떡을 만들고 계십니다. 어, 맛있겠네. 어, 맛있겠다. 한번 먹어볼게, 내가. 시식으로. 야! 진짜. 많이 짜? 안 짜냐고? 아, 짜. 진짜? 잔잔이라고? 아, 쩐데? 엄청 쩐데? 엄청 쪄요. 엄청 짜게 먹네. 엄청 쩐데? 아, 꿀이 안에 들어있네. 아, 뜨거워. 꿀, 이거 뜨거워. 이거 어떻게 먹었어? 얼굴이 호떡 같은 호떡 아줌마. 왜 그래요? 나한테 왜 그래? 안 먹고 싶어? 아니. 굴려야 되는 거 아니야 한 바퀴? 우선 바닥이 내가 호떡 아줌마를 내가 얼마나 잘 살펴봤는 줄 알아? 아, 유심히 봤어? 여기 아까 밑에가 달라붙어야 그래야지 눌러야 뒤집어서 눌러야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뿌려주고 뒤집어서 호떡 아줌마. 오, 야 버터 향이 더 좋은데? 버터 비싸서 떨어져니 떨어뜨리는 거지 이게 떨어져야. 일단 마가린 이 정도 맛이라는 걸로.
살얼음. 살얼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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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다. 아, 지기네. 사실 지난번 장호비치 왔을 때는 혼자 오기도 했고 좀 자리가 좀 그래서 그랬는지 그렇게 좋다라는 느낌은 못 받았거든요. 근데 사실 이 자리는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여러분 가족들이랑 한번 예, 시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만두 있나요? 네. 완벽 가지. 땅이지? 어디다 가지 마. 마가린이 안 넣네. 마가린 드시죠? 마가린 타임. 마스터드 갓 투더 빈. 예. 뭐 투더 이거 내가 먼저 했는데 그쵸? 마가린 맛있다. 느끼할 거. 어떤 좀 느끼하네. 그리고 우유비린내 같은 게 좀 나가지고 이것도 맛은 있는데 마가린이 더 낫다. 이게 지금 벌써 3,000원치 드신 거예요. 해외 입장한 중에 하나에 1,500원씩 하는데 그래? 아, 좋다. 감기 걸리겠어. 아빠 나오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아니 감기 걸리고 나오려고 했는데 뭐 안 와요. 감기 걸리겠어. 아 엄마 너무 추운데 지금 우리 이제 시간 6시면 끝난대. 지금 계속 씻고 있어. 입에 있는 거 먹고 입에 있는 거 먹고 가구는 씻고 먹고는 씻고. 저녁 고기를 구워 먹기 전에 지난번에 F4 모임에서 우리 고기장님 우리 고장 홍민님께서 육회를 해주셨어요. 육회 물론 굉장히 좋은 건데 저는 오늘 소소한 형제, 네, 소소한 형제에서 오늘 육회 거리 사와가지고 오늘 육회 한번 먹어보시죠. 이만 하면 돼. 일단 두 개만. 맛있다. 그리고 확실히 육회는 배가 있어야. 아 맛있다. 아, 2 플러스 1이라서 1번 3개 샀어요. 잘했다. 자, 이거 먹어봐. 이거 밥 먹을 때 같이 먹을래. 맛있지? 야, 서희야, 일로 와봐. 이렇게 먹어봐. 어때? 좋아요. 맛있지? 애쓴다. 좀 도와줘? 많은 힘이 됐지. 이 장호비치 캠핑장이 다 좋은데 불멍은 안 돼요. 그래서 장작은 안 되고 숯은 됩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카사스 그릴 집에서 사실 부피만 좀 차지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서 일단 다 써버리려고 합니다. 근데 지난주에 사용했는데 너무 괜찮아가지고 오늘도 사용해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불이 반짝반짝 거리면 불이 붙은 거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지금 올망갔어. 올망하고 있어. 지난주에 우리 서산 닥순이님이 이제 사온 막걸리. 예, 막걸리 이제 지국 850 막걸리 마지막 한 병 남아서 이렇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병솔 흔들어 주겠습니다. 오 마이 오 마이 야 마소야 흔들어 주세요. 연기가 됐다. 초빼기 연기가 너무 나. 아 주세요. 고맙습니다. 어, 뭐야 오지환이 왜 손? 여러분 환장하세요. 빨리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큰일 났다. 얼마나 흔든 거야 이현아? 엄청 흔들어. 짠짠 짱깨빙. 3분의 1 다 먹었다. 이게 뭐야? 아. 내가 엄청 흔들었지 이러고. 아이고. 정규씨 땅바닥 기반한 거. 근데 이게 진짜 맛있다. 이거는 진짜 이 맛거리 꼭 진짜 추천합니다. 진짜 너무 깔끔해요. 이렇게 어떤가요 라미님? 맛있죠? 맛있지? 나도 맛있지도 않고 맛있지도 않고 맛없지도 않아요. 먹지 마요. 너 먹지 마. 내가 다 먹을게요. 중간이에요. 현자야 내가 다 먹을 거야. 내가 다 먹을 거야. 바람 너무 많이 든다. 오 야야야 바람 많이 든다. 낙하산 되겠는데? 떨어지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 매우 나쁜. 어, 비 온다, 비 온다, 비 온다. 아빠, 비 와요? 어, 비 오기 시작한다. 우산 챙겨요. 그래, 우산 챙기고 이거 좀 떠나야겠다. 파도도 세진 것 같은데? 파도 소리가 원래 저리 컸어?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먹구름이 많이 오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보 정확하네 아주 그냥. 저까지. 아우 차가워.
앞에는 지금 이렇게 스트링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렇게 팩 박아가지고 물을 이렇게 배수로 물 빼주고 있고요. 근데 비가 꽤 많이 와요 지금. 비가 꽤 많이 오고. 이야, 지금 안 보이네. 이거 라이트를 켜야겠네. 뒤에 쪽은 이렇게 지금 그 쪽으로 지금 방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쪽만 볼대를 낮췄어요. 한쪽만 볼대를 낮춰가지고 물이 이쪽으로 다 흘러내릴 수 있도록 좀 더 내려야 되나? 그 이쪽으로 지금 물이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내쳐야 되나? 근데 확실히 웨빙이 있으니까 텐션도 세게 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볼때 낮춘 다음에 바로 그냥 제가 땡겨만 주면 되니까 확실히 그런 거는 진짜 확실히 너무 편하네요. 스트링보다는 확실히 텐션이 훨씬 더 좋으니까 그런 게 좋네요. 아, 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조금씩 이제 정리를 하고 있어요. 설거지도 하고, 그냥 아침을 안 먹고 그냥 나가서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냥 아침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서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통풍기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튜브에 바람도 넣고 이너텐트에도 뿌리고 비 올 때 이거 말리기에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소음은 좀 커긴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다 일어나 있는 시간, 철수하는 시간 이때 맞춰서 마지막에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캠핑 싫어하는 저희 와이프도 예, 좋아한 이 자리. 예, 여러분들 이쪽 보고 하면은 캠핑 싫어하는 우리 와이프도 마음에 쏙 들어가는 이런 캠핑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나왔으면 좋겠고. 어떻게 괜찮았어? 괜찮았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마음에 들어오네요. 여러분들 꼭 기회 되시면 꼭 한 번씩 와보시고 저희 도산 캠핑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곧 돌아오겠습니다. 짬빠. Just like this.